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표에서 조작이 된 것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한 360만 장이 투입된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표할 때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표를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한 34만 표 정도를 이제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수님, 360만 표도 충분한데 굳이 334만 표가 왜더 필요한 겁니까? 그래도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럼 180석을 정말 꼭 맞출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6,000장을 넣으면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그날의 표심이 막 저기 불리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그렇다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많이 표를 얻으려면 이 개표 조작의 전산 프로그램으로 개표 조작하는 거. 이게 보조적으로 꼭 필요했던 거죠. 예, 변수를 관리해서 꼭 붙어야 될 사람들을 붙이기 위해서 뭐 네. 이렇게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우리 편은 다 떨어뜨렸겠네요. 네, 이그 결과가 1월 22일 날 북한에서부터 이해란 박사한테 전달된 바에 의하면 이미 확정됐다. 163표, 163석이 확정됐다라는 게 지었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 그럼 계속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담한 그 투표 조작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 첫 번째가 QR코드인가요? 네네, 이 깨알 같은 게 박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QR코드라고 하는데 이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각 투표함에 몇 장이 들어있는가 하는 거를 그 조작자들은 금방 알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데 반해서 투표하는 사람은 내가 몇 장, 몇 번째 투표자인지를 알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로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시간별로 이게 몇 장이 들어있는가를 알수 있다고 지금 이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16시가 된, 18시 투표 마지막에는 투표함에 몇 매가 들어있는가를 각 3,508개의 투표함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몇 장을 넣어야 되는지도 바로 계산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그각 투표함별로 나눠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총 유권자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그거를 분배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투표 양상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투표자 수는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실시간으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투표수가 이렇게 다 집계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인위적으로 투표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몇 프로를 넣어야 된다는 거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이미 그 보정값이라는 걸 정해놨거든요. 아, 미리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누적 투표수 자체가 이미 조작되면서 그렇죠. 카운팅이 되고 있다는 저게 거죠. 바로 다 조작된 겁니다. 예. 그러면 저거 이미 그러니까 투표율이라든지 투표자 수가 조작됐고 실제로 대신 표는 그때 마련이 안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심은 예를 들어서 들쭉날쭉할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 씌울 것인가 하는 거는 이미 다 계산돼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실질적인 실제 표는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실물은 준비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위조 투표지요? 예. 예, 그거는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아, 미리 준비했고 나중에 개표 전에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기 전에만, 그게 예. 언제인지는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개표하기 전에만 그게 완전히 조작이 되면 되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은 지금 저 선관위에 집계되는 그 사전 투표율이라는 것은 실제로 숫자 조작이다. 네, 이미 다돼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밌는 것은 사전 투표 수하고 유권자 수하고 달라요.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투표한 사람 수가 유권자 수가 되는 거죠. 사전 투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전 투표 유권자 수를 딱 정해놔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왜냐하면 계산은 정확하게 했는데 그 투표지를 투입하는 사람들이 한 장, 두 장, 때로는 열 장을 실수로 적게 예. 넣거나 많이 넣기 때문에 계산된 것과는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지금 말, 설명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는 이제 각 투표함별로 예, 예. 이제 왜 한 장이 적다, 두 장이 많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아, 예, 예. 요거는 이제 개괄 전체적인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 만일에 전국 실제 득표수에서 민주당이 1,434만 표를 얻었고 통합 맨 아랫줄입니다. 통합당이 1,103만 표를 얻었다면 사전 투표에서도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도 이겼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지고 사전 투표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통계학자들이 다 이 부분에서 아주 정규분포가 아닌 아주 이상한 통계 그래프가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병태 교수인가 예, 네,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그건 틀렸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뭐 주머니에 들어있는 뭐 공 같은 입장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려고 민주당 사람들이 360만 명이 다 몰려가서 그렇다. 그렇게 주로 설명이 됐었죠. 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아요. 어쨌든 706만 표가 사전투표가 되면 이상한 통계는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몰려가서 그런 거냐 아니면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거냐 이것만 우리가 이제 분별해 주면 되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갔냐 그랬더니 정치 참여 의식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 참여 의식이 높으면 표를 두 장 주나요? 사전 투표를 하나 당일 투표를 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고 그 다음에 차명진의 쓰리썸 발언에 분노했다고 하는데 쓰리썸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0.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렇죠. 거의 다 몰라요. 쓰리썸이 뭔지. 실제로 저 사건이 벌어진 거를 몰라요. 사전 선거 할 때 전 몰랐어요. 어느 지방에 있는 섬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예. 이 쓰리썸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전 20대 총선 때는요.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죠? 그다음에 그 전에 지선 때도 대략 1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일 투표는 이제 45%에서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이제 58, 57 이 정도에 였고 이 투표율 1%, 2%를 올리기 위해서 선관위가 수십 년간 예. 수천억을 썼는데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응? 그러니까요. 자, 민주당 지지자가 그러면 몰려갔다고 치자고요. 왜 몰려갔을까? 대개는 자기네가 질 것 같을 때 몰려갑니다. 그럴 때 결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한국갤럽에서는 40대, 여기, 저기 20인데 23으로 되어 있네요. 40대 20. 리얼미터에서는 37대 23. 이렇게 민주당이 약 2대 1로 압승이 예상됐었어요. 그리고 각 후보별로 또 각 정당 싱크탱크별로도 민주당 압승으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 한 달 전에. 네. 예, 갑자기 예. 이상하게 우리는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보다는 길거리 미터를 더 믿는데 아무튼 이렇게 압승이 예상됐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자기네들이 압승이 예상되는데 몰려갔다는 거는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20대 저기 총선에서는 자기네들이 절대적으로 지게 돼 있었잖아요. 그때 몰려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몰려갔잖아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몰려간 사람들의 연령을 우리가 연령 분포를 봤더니 60대 이상이 제일 많았어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코로나로 감염되니까 뭐 저기 사전 투표를 하라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괜히 거기 줄 서 있다가 감염되니까 사람이 좀 한가한 그 사전 투표에서 합시다 해가지고 많이 몰려 나간 겁니다. 예예. 예. 그리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 30대 제일 적어요. 다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사전 투표율과 정당 투표 득표율을 본 건데 만일에
정말 많이 몰려갔다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가면 득표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투표율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즉, 정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반대예요. 반대. 네거티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이 허구라는 거를 이 그래프가 증명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제일 위에를 보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도 한 130만 표가 이겼어야 되고 당일 투표에서도 한 200만 표를 이겼어야 총투표로 330만 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발표된 거는 엉뚱하게 당일 투표는 졌는데 사전투표에서 엄청나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일에 360만 표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실제는 어떻게 됐었을까 하고 이제 본 게 맨 아래 표입니다. 교수님 직접 계산하신가요? 네, 제가 직접 계산한 건데요. 그러니까 조작되지 않은 실제 투표 수는 이랬을 거다. 네. 예, 예. 그러면 총 그러니까 투표자 수가 2,570만 명으로 약 58% 정도 맞아요, 이게. 예, 예. 예. 그리고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사전 투표에서도 통합당이 약간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민주당하고 민주당에서 사전과 당일이 약 2대 1의 비율이죠. 예, 예. 통합당도 약 2대 1의 비율이죠. 예, 예. 그죠? 예, 예.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만일에 이번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쏠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약간 좀 올려주시면은 맨 밑에가 보이는데 쏠림 현상을 제가 보정을 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20대 총선이나 6회 지방선거처럼 당일 투표율을 약 46%로 잡고요. 그래도 사전 투표율이 약 12% 그 20대 총선에 비해서 약 8.5%가 높죠. 예, 예. 이게 360만 표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교수님, 만약에 이번에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미래통합당이 전반적으로 180석을 얻게 되는 거죠. 뭐 거의 압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유권자들은 현명했습니다. 예. 그러나 개표자들이 조작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예상이 다 됐었죠, 원래는. 네. 이렇게 예상이 된 것이 맞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를 느꼈겠네요. 어느 정도 이 부정을 하지 않으면은 뭐 탄핵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금권 선거가 무지막지한 금권 1조 원 가까이 되는 금권, 코로나로 예, 해서 예. 금권 선거가 이제 된 거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약 10%를 진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360만 표를 넣어서 이기려고 했는데 막상 금권 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예. 코로나를 방역을 잘했다는 이런 헛소문에 속아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또 선전을 네. 했죠. 그래서 마치 이쪽 그 민주당 지지를 아 그래도 잘하나 보다 하고 표를 찍는 바람에 2% 차이밖에 안 난 거예요. 예. 예상은 10%를 했는데 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막상 13% 차이로 이기게 되니까 너무 압승이 돼버렸어요. 자기네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보수 일각에서도 부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도대체 그렇게 360만 표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도대체 몇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냐. 엄청난 사람이 필요할 텐데 지금 정말 그런 짓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는 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술. 마술이 예.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병에다가 동전 넣는 거 이런 것도 다 그게 준비가 다 있는 거거든요. 아, 마술을 시행을 하려면은 그럼요. 다 준비를 해야겠죠. 사전 준비를 엄청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막상 마술을 할 때는 매우 빨라야 됩니다. 속도. 그래서 손놀림이 굉장히 빨라서 사람의 눈으로 알아챌 수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전 투표는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 개표 조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표가 진행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르게 된 겁니다. 눈속임이네요. 눈속임이죠. 예. 어쨌든 위조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오늘 방송하기 전에 어쨌든 이것은 그 정말 머리가 좋으신 우리 이용식 교수님의 이 두뇌 게임이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일단은 시뮬레이션이다. 나중에 다 검증을 했는데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지면 이제 교수님이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실행을 했을까 했는데 지금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제 2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 이제 여기 그 이 화면을 봤더니 실제로 투입을 의심케 하는 증거가 많이 보였다라고 썼거든요. 그렇죠.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한 번 범죄를 저지르지만 수사관은 그거를 자나깨나 생각하고 추적하기 때문에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거든요. 자, 그 증거는 뭐냐면 위조 투표 다발이 발견됐어요. 100매 정도 되는 그리고 실제로 위조 투표지로 의심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투표함에 봉인지가 훼손되고, 그 다음에 많았죠. 그게. 예, 봉인지에다가 위조로 서명하는 영상도 확보돼 있고요. 그리고 투표인 수하고 그 다음에 선거자 수하고가 똑같아야 되는 사전 투표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달라요. 이거는 투입할 때 실수를 한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사전 투표하면서 당일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마술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발로 열심히 뛰어다닌 시민들이 다 발견한 시민의 그렇죠. 승리죠. 그렇죠. 시민들의 공로인데 아무튼 이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실제 투표한 수보다 엄청나게 이 투표지 양이 많아지잖아요. 유령표가 많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나? 그러니까요. 야, 그거 사전 투표소에 CCTV 좀 한번 보자. 몇 명이 왔는지 한번 세어보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면 이게 몇 장인지를 알 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소 CCTV를 신문지로 가리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투표함에 몇 매가 들어있는가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또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좀 내놔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없다. 예, 변호사들이 계속 요구했는데 절대 내놓지 않아요. 우리는 없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없기는 왜 없어요? 다 있는데. 그렇죠. 안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마술이 아니에요. 엉성하네요. 말하자면은, 충분히 이거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그 이 상황을 보면은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CCTV를 가렸는데 대신 문 밖에도 CCTV는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 내부가 아니라 외부 어디 CCTV를 찾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필수적인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